나 뭔가 재밌는 생각이 나가지고 저번에 우리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? 이거 이런 거 했었잖아. 이 마인크래프트 역사 대대로 이어져온 그런 컨텐츠가 있거든요. 참신하게 죽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. 근데 우리는 그 참신하게 죽는 거 말고 괴상하게 죽는 법을 할수 있지 않을까? 우리라면은 괴상하게 죽는 방법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것만 해도 사실 좀 괴상하거든요? 괴상하게 죽는 방법. 참신한 걸로 뭐가 있을까? 기본적으로 파괴수로부터 내가 공격받을 수 없는데 이제 특정 지점으로 가서 이게 파괴수로 날 인식시킨 다음에 이게 벽에 붙어서 난 이렇게 죽는 거지. 이 정도면 참신한 거. 이 정도면은 참신하잖아요, 그쵸? 이제 괴상한 거. 기본적으로 저는 점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. 점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우린 이곳을 나갈 수가 없어요. 점프 불가능 상태라고 치고. 이거는 이제 괴상한 거. 잘 좀 해봐! 좋아! 오케이.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죽으면 돼. 이거는 이제 괴상한 거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가 세 칸이면 죽었겠죠? 요 정도면 좀 괴상할 만하지 않아? 그냥 뛰면은 안 닿거든요? 근데 이거 잘 뛰면은 됐다. 데미지를 입으면서 슬라임의 끝부분을 잘 밟으면 이렇게 솟아올라서 튕겨져 올라가거든요? 이따구로 저 위에 있는 용암 블록을 밟을 수가 있게 됐어. 이 정도면 좀 괴상하다는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? 이런 거를 좀 모아서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이렇게 엔더 진주 던지면 데미지도 있는데 한 방에 죽진 않는단 말이야. 엔더 진주 딱 하나만 주는 거야. 근데 여기에다 잘 던져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죽을 수 있어. 요 정도면은 살짝 괴상과 그 참신 그 사이에 어딘가 정도는 되지 않을까? 참신과 괴상의 그 사이에 어딘가. 요 정도면은 기괴한지는 모르겠지만 어깨 깡패 형님들한테 날라가서 낙사. 참신 정도인 것 같아.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거냐고? 아니 재밌잖아. 그냥 죽는 방법이 아니라 되게 특별한 방법으로 죽는 거. 이거를 스테이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으면은 넘어가는 식으로 만든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? 공략법 모르면 절대 못 겜. 우리 유튜브 본 사람들은 다 깰 수 있을 듯. 아 이런 거 몇 개 한번 이거 모아와 봐야겠다 한번 내가. 재밌겠다. 말도 안 되게 죽는 방법들 이거 몇 개 모르면 절대 못 깨는 기믹들. 괴상하게 죽기.